창원시의 운국정 천심순이요 관청인찬이란 처현부하소요 자효부심관이니란 창원시에 말하기를 국정 천심순이요. 나라가 바르게 되면, 바르게 된다는 건 뭡니까? 옳은 일 한 사람이 옳게 대접을 받는 게 바른 세상입니다. 그죠? 나라가 바르게 되면 천심이 순하고, 천심은 곧 민심이지요.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순박해지고. 관청민차 아니라 관은 이제 관직이지요. 지금 말하면 이제 공무원들입니다. 따지고 보면 그죠? 공무원들이 맑은 마음을 갖게 되면 백성들이 스스로 다 편안해지고 처현 부하소요 자효 부심관이라 어찌 처뿐이겠어요 그죠? 반대로 뒤집어 생각할 수 있어요. 아내가 현명하게 처신을 하면 남편의 잘못은 그만큼 줄어들고 요즘 반대도 돼 있어요. 남편이 현명하게 처신을 하면 부인이 집 밖으로 나다니지 않겠지요. 그렇게 볼 수 있어요. 자효, 후심관이니라, 자는 자손들, 자식들, 이렇게 해석하세요. 자식들이 효도를 하면 부모님 마음이 너그러워질 거다. 넉넉해질 것이다.